이분들 모셔놓고 너무 얘기만 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 살짝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좀 보여야지 우리가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보여주실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계속 얘기해서 솔직히 전 반반이었거든요. 예. 이분들 지금 애기 아빠들 좀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네요. 예. 애기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 나도 비보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공무원 되라. 공무원 되라. 안 돼. 야,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 뭔가 우리 영맨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컨셉이야. 어? 아니 뭐 이거 장난이었고요. 네. 뭐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시켜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이잖아요. 예. 물론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분야고. 예.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뭐 제가 저의 모든 능력과 한계를 총 동원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네. 저는 주로 공연장이나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죠. 보여주는? 네. 그리고 배틀 같은 거 할 때 애기랑 같이 나간 적도 한번 있었고. 오! 네. 오, 진짜요? 네, 애기 5살 때. 네. 와, 그러면 따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아, 아들이요. 아들이랑 같이 그러면 둘이 같이 2인 1조로? 네, 제가 다쳐서 아들을 대신 내보냈어요. 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제가 예선전에서 다쳤는데 그 본선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주최측에 얘기하고 애기가 한번 나가면 안 되겠냐 했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애기가 나갔었죠. 우와 대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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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도 그 취미 내지는 뭐 어떤 그런 것들 접고 그냥 현실에 다 안주하면서 해야지 하는 예비 어떤 초보 아빠들 뭐 이런 아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겠지만 공존하는 게. 네. 일단은 저기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와이프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또 할 말이 생기니까. 그리고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뭐 물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맞닥뜨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잘라서 그만두고 나 일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언제든 원할 때 어디 가서든 춤을 출 수 있고 그런 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힙합이고 전 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힙합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힙합처럼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 네, 모든 것을 힙합처럼. 네. 네. 100 bad days made 100 good stories. 100 good stories make me interesting at parties. 100 bad days made 100 good stories. 100 good stories make me interesting at parties. Yeah. No, I ain't scared of you. No, I ain't scared of you no more. No, I ain't scared of you. No, I ain't scared of you no more. Remember when she broke my heart, waiting for the waiter to return my card. 자, 이곳은 원주 봉산동입니다. 네. 지도에 들면 봉산동 편에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듯이 마을 자체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참 예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계셨던 동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주제가 영맨이잖아요. 예. 영맨. 따라다라다다다 영맨. 예. 여기에 영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여기서 아주 특별한 1년을 보내고 계신 젊은 분이 계시대요. 아, 여기도요? 예, 예. 오. 어떤 사연이 있길래 특별한 1년을 보내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예. 예. 여긴가 봐요. 그러네요. 좀 특색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요. 독특해요. 간식집 같기도 하고. 오,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거 장식인 거 보니까는 일반 간식집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자기장도 그렇고.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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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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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네.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요? 네, 여기가 원래는 그 전에 할머니가 사시던 빈집이었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좀 여기 동네에서 털을 잡아보려고 여기를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꾸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수. 아, 진짜요? 칠도 하고 등도 달고 청소도 다 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절대 뭐 이게 뭐 어색하다, 어설프다 그 의미는 아닌데 보니까 페인트 칠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칠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죠. 약간 힘들 때 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저기 파란색 저기. 저희가 사무실로만 쓰는 공간이니까. 그 누구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꾸민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것도 그죠? 많이 아꼈습니다. 이거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그죠? 피땀 눈물로 돈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산동에 살고 있고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신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세연 대표님. 우선 일단 저희가 잠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네네네. 이곳 공간이 예전에는 전혀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그곳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5년 네. 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예. 왜, 와이, 어째서 대표님께서. 네. 예. 제가 사실은 이 봉산동 지금 요 길 있는 예. 데서 태어났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요 동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네. 좀 일을 새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집을 열심히 찾던 중에 네. 이 집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 좋은 기회에 좀 만남이 돼서 저희가 요 집을 그 무상임대 받아서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여기가 이제 뭐 비닐도 있고 이불도 그러니까요. 있고 온갖 동네 쓰레기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 쓰레기 치우는데 쓰레기 봉투값만 한 40만 원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던? 저는 사실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쓰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원주문화재단이나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죠. 아, 공공기관에서 직장 생활 네. 하셨고. 네. 거기 그냥 계속 계시지. 왜 이런 또 이런 또 공사도 하시고 쓰레기도 다 치우고 쓰레기 치울 때 혹시 에이 내가 그렇게 할걸 그냥 이런 후회는 혹시 없으셨는지요? 아 그래도 몸이 좀 고되다는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후회는 하지는 않아요. 네. 진짜 고민이 많았죠.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비록 이제 두 분보단 어리지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도전한다는 게 조금 고민은 많이 되기는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해보지? 막 이런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취미, 그러니까 나의 취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모임들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기관들하고 용역 사업들, 그러니까 이제 문화기획 용역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저쪽에 이제 공간 오픈할 준비를. 뭐 새로운 공간 또 오픈해요? 네, 저희가 이 건물 말고 다른 공간. 네, 이 길 안에 트릿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포부로. 네. 저희 이제 술집도 오픈하고. 네, 그게 이제 10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그 예전에 저쪽 집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사셨는데 저쪽 집은 수선집이었어요. 수선집? 네, 80년대부터 수선 옷수선 하시던 분 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약간 그 분위기를 좀 이어서 네 술집을 거기는 뭐 옷을 수선해주고 엮어주면 저희는 좀 사람을 수선해주고 엮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네 그렇게 이제 술로 엮어주겠다. 물 숫자 쓰고 뭐 그런 느낌. 네네네. 선비선 물을 먹는 선비. 야 그럼 수선 받을 곳이 많은 저는 어디 가야 되겠네. 네. 거기서는 사실 저희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저와 같은 이런 문화기획하는 활동가나 아니면 예.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예. 지금 이 공간들에 이제 하나씩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길 이름이 우물시장길인 것처럼 여기가 실제 예전에는 시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약간 시장의 부활을 조금 하고 싶다. 예. 네, 우물시장이 예전에 이제 활성화됐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청년들의 이런 활동들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후배들 중에 문화기획자, 우리 대표님을 롤모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네. 예, 해줄 말씀이 있다면?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써도 되나요? 진짜 요 바탕, 요 저희 세계에서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뭐죠? 존버. 존버? 존버? 존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버텨야 한다. 버티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상황이건 이게 제가 창업을 했건 그 전에 그러니까 문화기획을 하는 활동가 친구들이 사실은 이게 임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조금 세기를 열려면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네. 버틸 힘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버텨보자. 아~ 네, 같이 버텨보자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네, 내용.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주에서 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윈터. 아, 꼭 계절로 하겠다는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아무래도 겨울에 맞는 음악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가 좀 잔잔하고 그런 곡들이 많아서 그렇게 잘 짓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딱 프로로서 앨범이 나왔던 때는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 3년 전? 네,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2018년 정도? 네. 몇 장 정도? DP로, EP로 그러면? 싱글로 한 열몇 곡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곡들이 한 열몇 곡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네, 열몇 곡 정도 될 겁니다. 오, 그럼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어떻게 또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네. 네. 저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방과후 강사도 하고요. 예. 낮에 그리고 실용음악 학원에서 레슨도 하고 그래서 개인 레슨도 하면서 그렇게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가면 네네. 저기 서울 쪽이나 경인지방 이런 네네. 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서울의 쪽 그 다른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같은 뮤지션들? 네네네. 서울은 그 자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뮤지션들도 많고 이제 하니까 거기 서울에는 그렇게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생계 유지도 하고 레슨도 간간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지만 친구들은. 우리 겨울 씨는 여기서 또 나름대로 네네. 음악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그렇죠. 네. 네.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을 되시는군요. 네. 근데 그 돈을 버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뮤지션들은 특히 뭐 대형 기획사, 뭐 어떤 기획사에 소속된 뮤지션들이 그 지금 소속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작비가 사실은 그렇죠. 그죠. 다 내가 제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작을 해야 되죠. 곡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좀 돈을 좀 썼어요. 여러 이제 주변 뮤지션들한테도 페이도 드리면서 연주 부탁도 하고 녹음하려면 또 어디 녹음실 빌려서 해야 되고 뭐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또 촬영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좀 다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마스터링도? 네. 믹싱도? 네. 오, 진짜? 들었을 때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는 잘 보냈을까?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을까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어둡죠 길가에 켜진 가로등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루에 수십 번 나에게 물어봐요 대답은 할 수 없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였군요. 네. 오. 아니 근데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 듣기로는 네네. 뭐 어떤 의뢰를 받고 또 이렇게 좀 제작을 아, 뭐 해주는 네, 그, 것도 있다 그러던데? 제가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친한 친구한테 이제 아, 너 결혼하면 내가 곡 써가지고 앨범 내줄게. 그 말을 제가 잘못 뱉어가지고. 오. 지금 총 친구는 두 명이 결혼해서 두 곡 다 해줬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의뢰를 들어서 한 곡 했고요. 최근에도 한 곡도 의뢰가 들어와서. 이야, 그러면 그 곡은 어찌 그 사람을, 네네. 그 사람만을 위한 곡이네요? 네네네. 오. 오. 그 받는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겠는데. 그렇죠. 맞춤형 음악 제작. 네. 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우리 겨울 씨한테 어떤 러브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면 그거에 맞는 어떤 가사와 좀 노래. 그렇게 만들어드리죠. 오, 노래는 그러면 직접 하세요? 아니면 그 의뢰하신 분? 제가 직접 한 적이 많고 이번 곡은 그분이 직접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저한테 레슨 받으면서 아 레슨도 받고? 네네 레슨 받으시면서 하고 그죠 오 야 이거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어떤 고비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고비 현장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지금요? 네, 지금요? 어, 지금. 그동안 곡도 10곡이나 내시고. 그래서 하고 그,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10몇 곡 내고 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그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뭔가. 내가 더 곡을 더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냈는데 어떤 피드백이 사실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를 내가 백날 한들 누가 들어나 줄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수입도 좀 줄면서 맞아요 좀 아 되게 내가 불안정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최근에 아 요즘이 조금 네네 번아웃이 아, 좀 세게 왔어요 제가 아, 작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부러웠던 그런 그림들은 언젠간 내가 걸어갈 길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남들은 그걸 좀 빨리 갔을 뿐이고 나는 조금 늦을 뿐이거든 그 갭을 너무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가는 길도 다르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밍도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겨울 씨는 이름이 겨울이니까 예.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겠다 너무 늦으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겨울은 봄이 또 제일 가까운 계절이거든 금방 꽃이 필 거라고 아... 걱정하지 마.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의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